12월 1일 날씨가 흐린데 오늘 브로콜리 수확 한 1kg 되겠네. 내가 3년 동안 해보는 것 중에 최고로 잘 됐고 브로콜리 한 6kg 땄고 오늘 마늘에 이사비온 캔마그 알게 싹은 한 60mm 나머지들은 40mm씩 마늘하고 양파, 대파, 연매시비. 배추는 여기는 무경운을 해가지고 잘 안되고 여기 브로콜리 이거 좀 늦게 심은 건데 이제 한 애기들 주먹만 하네. 여기 마늘 지금 이 김영호 이거 근래 요 근방에서 내가 나무 밭에 많이 가봤는데 최고로 잘 된 것 같아요. 마늘 끝마름 현상도 거의 뭐 없는 것 같고 잎들이 한 8개에서 9개까지 나왔으니까 대공이 굵고 죽기 전에 키는 작더라도 잎이 넓고 잎수를 한 9장 정도 만들려고. 아까 브로콜리 여기 브로콜리 딴데 브로콜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우리 먹을 것만 했는데 우리 자로서는 맛있을 겁니다. 브로콜리. 아, 이런 거 크네. 작년보다는 지금까지 했는 것 치고는 제일 잘 되네. 여기 쪽파. 긴장할 때 쓰려고. 생각보다 그렇게 없네. 잘 되진 않아. 쪽파. 상추 배추 이놈이 엄청 좋았는데 여기가 스프링쿨러 때문에 이게 스프링쿨러 물을 주면 안되겠더라고. 이쪽에 물 맞았는데고 여기는 안 맞았는데고 좀 현저하게 차이 나는데. 배추는 뭐 우리 김동 할 것만 있으면 되니까 500개 중에 한 50개만 나와도 되니까 나눠주고 하는데 여기도 황금배추인데 얘들도 코로나 맞아서 그런가. 여기도 존놈은 뭐 좋은데 우리가 김장할 정도만 하면 되니까 욕심 안 부리고. 대파 좋은 거는 한 일주일 전에 식당에 팔고